네, 발견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생물이었는데 잘못될까봐 너무 걱정됐죠. 알도 하나밖에 없는데. 창문 밖으로 계속 그 로빈네의 집을 확인했어요. 로빈이가 비를 계속 맞으면서 버티고 있더라고요. 저 빗줄기 보이시나요?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자기 집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지붕이 없어서 비를 더 많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텐데 바람도 휘날리고 비바람이 엄청 세게 쳐서 집이 떠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비가 좀 그칠 줄 알았는데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로빈이가 내려오는 비를 온몸을 부풀려가지고 집을 막고 있더라고요. 자기 알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몸을 최대한 부풀린 것 같아요. 로빈이가 몸을 최대한 부풀려서 집을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마구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이 됐어요. 처마 밑에다 집을 지었다면 비를 저렇게 맞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붕을 씌워주고 싶었지만 주변 환경이 변하면 안 올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저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위끝에 지붕을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그쳐야지만 나갈 것 같아요. 잠깐 로빈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지붕을 만들어줬어요. 안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다시 찾아와서 알을 품고 있더라고요. 지붕은 좀 비슷한 색깔인 하얀색 비닐봉지로 뚜껑을 덮어줬어요. 아침이 왔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아침이 되자마자 로빈이네 집을 봤는데 다행히 알을 아직도 잘 품고 있더라고요. 낯선 환경일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잘 지켜주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로빈네 집이 어제하고 조금 달랐어요. 움직임이 조금 뭐랄까 조금 달랐어요. 네, 아빠새인 것 같죠? 아빠새가 와서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한참 동안을. 네, 영상은 짧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 한참을 살펴봤어요. 품지를 않고. 네, 이리저리 살피죠. 네, 이상하게 이리저리 살피더니 다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네, 걱정이 많이 됐어요. 걱정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 엄마 새인 것 같아요. 엄마 새가 다시 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로빈네 집에 확실히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움직임이 달라요. 너무 궁금했죠. 뭐가 잘못됐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새나?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날이 밝아오고 로빈이가 자리를 비우기만을 기다렸어요. 네, 이것저것 살피는데, 네. 그래서 가봤더니, 네, 저거 보세요. 아, 알이 하나가 더 늘었어요. 네, 형제가 생긴 거죠. 아, 그래서 얘네들이 몸짓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알 하나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알이 두 개예요. 그리고 집 상태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로빈네는 아직까지 행복하게 알두 개를 품고 있습니다.